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신기철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 과목 과제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툴인 홈브루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럼 맥 OS 패키지 관리 시스템인 홈브루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홈브루의 구동 환경인 맥 OS에서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리눅스나 윈도우의 WSL로도 홈브루 사용이 가능하지만 리눅스에선 apt-get advanced packaging tool이라는 명령어 도구가 이미 존재하고 널리 쓰이기 때문에 리눅스보단 맥에서 더 널리 쓰이는 것 같습니다. 홈브루는 맥스 호엘이라는 개발자가 개발하여 루비 온 웨일즈 공동체에서 인기를 얻었고 확장성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호평을 받은 확장성이란 GitHub를 활용하여 사용자 기여를 통한 여러 패키지들의 지원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담으로 2010년 홈브루는 GitHub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포크된 저장소였고 2012년 홈브루는 GitHub에서 신규 기여자 수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잘 수행한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홈브루는 주로 터미널 도구나 시스템 패키지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지만 캐스크를 통해 GUI 어플리케이션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방법입니다. 터미널에서 해당 명령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URL에서 코드를 받아와서 받아온 루비 언어를 실행하는 명령어입니다. 아래는 리눅스에서의 설치 명령입니다. 다음은 커맨드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검색 정보 확인, 설치, 제거, 업데이트 등 자주 쓰이는 명령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실습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홈브루 패키지의 명세를 의미하는 포뮬라는 루비 코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wget 패키지를 정의하는 포뮬라입니다. 이 코드를 간단히 해설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클래스 wget 이 부분은 패키지 포뮬라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줄의 홈페이지는 패키지의 공식 문서 홈페이지를 지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URL은 패키지를 다운받을 경로를 지정해주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줄에 SHA256은 다운로드 받을 파일의 해시 값을 지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아래에 인스톨 메서드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고 실행할 명령어들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시스템은 루비에서 다른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메서드입니다. 이 포뮬라를 통해 터미널이 패키지를 다운받게 됩니다. 지난 1년간 설치 횟수로 정렬된 목록입니다.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맥 유저 개발자들이 홈브루를 통해 간단하게 프로그램들을 다운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홈브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창을 열어서 설치 명령을 입력해주면 되는데, 설치 명령은 홈브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복사하여 설치 명령을 실행하면 홈 브루가 설치되는데, 명령어 라인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령어 라인 도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설치를 해주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홈 브루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브루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데, 먼저 버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브루 헬프 명령어를 통해서 세부 명령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명령어 중 중요한 명령어들을 차례대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검색입니다. 제가 브루를 통해 깃을 설치하고 싶다면 브루 서치 깃을 입력하여 브루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깃 관련 깃을 이름에 포함하는 패키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캐스크 부분에 있는 것들은 GUI 프로그램들이고, 이따가 GUI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한번 아무 패키지를 설치해 볼 텐데, 저는 이 GIST 이 패키지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Git 관련 패키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brew info gist를 입력하면 패키지를 다운받는 주소와 라이센스 설치 여부, 공식 문서 주소, 프로그램 정보, 라이센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brew install gist를 입력하여 지금 홈브루의 업데이트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것 같아서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브루의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고, 이제 한번 네, gist 설치 명령도 방금 한꺼번에 실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브루 리스트라는 명령어는 제가 브루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패키지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명령어고, 방금 지스트가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설치했던 GIST 패키지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브루 리무브 GIST를 입력하면 네, 바로 완료가 되었고 리스트에서 확인해 보면 네, 지스트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브루 업그레이드 파이썬 3.9 이 패키지를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네, 3.9.71에서 3.9.9로 업데이트가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방금 실행한 명령어는 브루 업그레이드 파이썬이었는데 이것은 파이썬 패키지만 업그레이드를 하는 명령어고 아까 좀 전에 브루 자체를 업데이트하였던 그 명령어는 브루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조금 다르다는 거, 네,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브루 업데이트는 브루가 관리하는 모든 패키지들의 포뮬라 파일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브루가 관리하는 패키지들을 이제 최신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는 명령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캐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스크는 브루를 통해 GUI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확장입니다. 원래 맥북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디렉토리에까지 복사해야 하는데 이런 작업까지도 캐스크에서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럼 아톰 에디터를 제 컴퓨터에 설치해 보겠습니다. 브루 서치 아톰을 입력하면 여기서 캐스크에서 아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캐스크 다운로드는 브루 캐스크 인스톨 아톰을 통해서 브루 인스톨 캐스크 아톰 네, 이 명령어를 통해서 캐스크 인스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톰이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었다고 뜹니다. 그러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아톰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톰을 실행해 보면, 네. 네, 아톰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아톰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GUI 프로그램들도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브루, 홈 브루였습니다. 그리고 설치했던 아톰을 다시 언인스톨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브루 리스트에서 캐스크 프로그램은 이렇게 따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인스톨을 하게 되면 네, 여기서도 삭제가 되고 브루 리스트에서도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맥 OS 환경에서 패키지 설치 관리를 편하게 도와주는 자, 여기까지 맥 OS 환경에서 패키지 설치 관리를 편하게 도와주는 홈브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터미널과 친숙해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다루기 쉽고, 재밌고, 활용성이 높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